안녕. 지금 Who do you think is the good leader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리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4월 16일쯤이 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선거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시점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리더, 나쁜 리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Describe a leader that you know.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Describe. 묘사하는 겁니다. Who did this person is or was? 그 사람은 어떤 리더였습니까?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기술하시고요. How you got to know him or her?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그와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Explain what you think about him or her. 그녀나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Number two, what are the qualities of a good leader? 좋은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good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같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Passionate about what they do.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Motivat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설명과 동기부여하는 Judge the situation and do the right action for people. 상황을 판단해서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Number three, what should schools do to help children improve their leadership skills?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리더십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면 스스로의 셀프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학생들로 하여금 그룹 액티비티, 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런 걸 독려시키고 함께 하자 격려하는 것으로도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Let students finish homework by the assigned date. Assigned date는 정해진 날짜 안에 과제를 학생들이 끝내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자기 조절 능력에 포함되고 자기 관리에 해당하니까요.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는 책임감입니다. A sense of가 붙으면 뭔가 감. 능력을 말합니다. A sense of humor 하면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을 a sense로 붙이거든요. A sense of 우리 기억하면 좋겠네요. 책임감을 길러주는 작업도 있겠죠. Manage their time. 역시 시간 관리한 능력입니다. Manage는 관리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이고 죽은 지 얼마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애플을 경영했을 때만큼은 나름대로 능력 있는 CEO로 인정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기억하시죠? 그것이 지금은 비록 삼성에 밀리고 있을지라도 한때는 정말 아이폰이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 iPhone was introduced. 이 사람에 의해서 아이폰이 창조되었고요. Article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eople. Influential people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 같은 걸 언급할 수도 있겠죠. 소개할 때. Biography는 그의 자서전입니다. 그의 자서전이 정말 이만큼 된 두께의 자서전이 나왔거든요. 한 4만 원, 3만 몇천 원짜리. 선생님 집에도 있고요. 선생님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 Inspiring.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우리가 뭔가 느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Inspiring입니다. Motivational. 이 사람은 역시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발언들을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Great at convincing. Convince는 설득하다입니다. 설득하는 것에 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뛰어나야 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Inspired me. 나를 이제 내가 하고 싶게 만들었고 뭔가를 일을 하고 싶게 만들고 영감을 주고 inspire 영감을 주고 have faith. Faith는 뭔가 신뢰, 뭐 이런 거겠죠. 내 스스로를 믿게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것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먼저 미리 앞에 간단하게 적어보고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tons of leaders out there.
뭔가 저 너머에 저기에는 많은 tones, 톤이란 말이에요, 톤. 정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But what, the one who inspired me the most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주어가 여기까지거든요. 이거 주어요. 이게 핵심이고요. 나를 정말로 영감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was the founder and CEO of Apple. 애플의 CEO이자 founder,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Under his watch, 그의 뭔가 감시나 주시 바라보는 것 밑에서 The company developed a successful personal computer, the Macintosh. 맥킨토시라는 개인 PC를 발명했습니다. 맥킨토시는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었던 걸로 합니다. As well as innovative devices like the iPhone and iPad.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뭐뭐와 같은 혁신적인 전자기기입니다. 기기를 말하죠. 기기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매킨토시도 발명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many people do not realize that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인식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That ER을 정말 목적어와 긴 경우에 that을 써줍니다. 주어 동사로 연결되어 있죠. 접속사 that입니다. He was also the CEO of Pixar. 픽사라는 회사의 CEO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픽사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설명하는 이제 문구가 이제 나와요. 그 한마디에 The famous animation studio. 픽사는 which is 생략된 거죠. Which was 과거에 이제 famous animation studio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픽사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유명하죠. 픽사라는 회사는. 쿵푸팬더 만든 회사 아닙니까? 아니 드림웍스입니까? I first heard of Steve Jobs when the iPhone was introduced. 나는 첫 번째로 스티브 잡스를 언제 알았냐면 아이폰이 개발되었을 때 소개되었을 때 알게 되어서 들어봤어요. After that, 그 뒤로 there were tons of articles, tons of 또 나왔네요. 아까 앞에서 tons of readers 나왔죠? 수많은 아래커 기사들을 봤거든요. 기사가 있어요. saying that he w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우리 지금 그 일터에서 뭔가 그 업계라 말해요. 업계에서 영향력 있고 innovative, 혁신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래커를 봤어요. 아래커를 있었습니다. This, 이런. 이런 사실은 this made me curious about him. 그에 대해서 정말 curious, 호기심을 일으켰죠. 만들겠습니다. So I eventually read his biography. 그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결국에. It was very inspiring. 정말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자서전을 읽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뭔가 이유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influential people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teve Jobs was very motivational leader. 그는 정말로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였어요. He never let the fear of change extinguish his desire for technological revolution. 그는 fear of change,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지금 let A 뒤에 목적어 나와요. A가 뒤에 것 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지 못하게 한 거야. Never. 부정이잖아. 그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의지가 없어지게, extinguish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생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있겠지만,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technological revolution. 기술적인 뭔가 혁명을 계속 이루어 나갔다는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 없애다, 잃게 하다. 이 단어는 뭐 중학교 1학년에서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In additional, 게다가 he was great at convincing others to support his vision for new technology. 그건 정말 잘했어. Be good at, be great at. 너무 잘했어요. Convincing others, 다른 사람들이 설득하는 걸 너무 잘했어. To support his vision, 그의 비전, 그 앞으로의 계획을 뭔가 보충할 수 있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득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He even won over people. 그는 뭐 심지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어요. Win over. 그의 의견을 정말 처음에 initially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끌어당겼어요. His attitude inspired me. 그의 태도는 나를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Have faith in myself. 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했습니다. Persist with my ideas. 제 아이디어를 굽히지 않고 뭔가 주장하고 계속 끈질기게 할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줬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지금 죽었어요. 여기 2011년이니까 정말 오래전에 9년 전쯤에 죽었고요. He already passed away, but he's still innovative and influential people to me.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는 그래도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묘비를 찾아봤는데 묘비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팬들 아이폰 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팟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혁신적인 만들었던 제품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도전 의식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답글을 남겨 주십시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